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전역을 흔들었던 규모 5.4의 지진. 집은 무너지고 땅속에서는 진흙과 물이 올라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냐 인재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지난 20일 정부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이번 지진이 자연으로 된 게 아니고 인조로 바뀌어져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졌으니까 나라에서 제대로 보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시민 참여 소송을 시작한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이번 정부의 발표 내용을 환영하면서도 촉발 지진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발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촉발은 간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완벽하게 자인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발하고 촉발이라는 말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발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촉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부가 저지른 일이라고 시인을 하면서도 그 강도를 낮추는 거죠.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는 앞으로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